자, 그럼 이제 우리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장비가 있어야지. 아까 그 야구방망이도 막 쭈그러드는 판에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인간이 바닷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호기심, 욕망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부터 나옵니다. 그 세월호 때 많이 언급이 됐던 이 그 잠수종, 다이빙 벨, 이런 거를 타고 10m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여기에 뭐 이빨이 무시무시하고 길이가 10m나 되는 물고기를 봤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낚시하는 분들이 요만한 거 잡아놓고 이만한 거 잡았다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는 배를 가지고 우리가 심해 탐사를 하고요. 193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철로 만든 굴을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창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두꺼운 투명한 물질로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심해를 탐사를 했습니다. 30년에 윌리엄 비버하고 오티스 바턴 두 명이 여기 들어가서 버뮤다 인근에서 240m까지 들어가고 4년 뒤에 거의 900m까지 잠수를 한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60년에 이제 트리에스테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11,000m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탐사를 할 수 있는 잠수정을 만들어서 쭉 지금은 깊은 곳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챌린저호 탐험 얘기인데요. 1870년대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 심해 무생물설을 많이 믿던 시절이에요. 깊은 바다에는 생물이 살지 않는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야, 햇빛도 안 들어가. 광합성도 못해.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그 지중해 조사를 해봤더니 깊이 들어갈수록 잡히는 생물들이 적더라.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생물이 안 산다라는 이런 무생물설을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이 믿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챌린저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도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이제 채집도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쉬운 방법 스쿠버 다이빙이죠. 스노클링은 뭐 거의 한 2-3m 정도.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보통 한 3-40m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대기압 잠수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요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암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대기 중에서 느끼는 압력만 느끼는 그런 대기압 잠수복이 있습니다. 실비아 어리라는 미국의 해양생물학자가 1979년에 하와이 오아후 섬 옆에 수심 350m에서 2시간 반 동안 태평양 바닥을 이 대기압 잠수복을 입고 산책을 즐겼습니다. 자, 이 대기압 잠수복 초창기 1715년 영국에서 만들었을 때는 나무 통으로 하고 가죽으로 이제 방수를 하고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내밀고요. 여기 방수가 되게 하고 이런 통 안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창 같은 걸 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이런 그 잠수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882년에 보면 이제 수중에서 작업을 하려면 이 관절이 움직여야지 작업이 자유롭잖아요. 볼 조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 팔목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잠수복이 1800년대 말에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이 잠수복을 보면 우리가 우주복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훨씬 압력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만든 이런 그 잠수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입었을 경우에 보통 수심 한 600m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제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잠수정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배 위에서 원격으로 조종을 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그 무인 잠수정,
우리가 ROV라는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율무인 잠수정 AUV라는 것도 있고요. 아, 요 두 개를 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ROV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원격 조종을 해서 배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정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잠수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다섯 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엘빈, 프랑스가 가진 노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신카이 6500. 자, 이 그 여러 가지 잠수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11,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ROV, HROV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바다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잠깐 사이에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파도도 치고 해왕이 안 좋으면 여기 있는 가이코하고 네레오스 미국 우주해양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과학 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였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없고 이 아까 얘기했던 두 명이 타고 내려갔던 이 베시스케이프 트리에스테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미국이 가진 엘빈 심해 유인 잠수정 과학 탐사를 할 수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 중에는 맏형입니다. 1964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당시에는 4,500m까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 6,5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개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여드리는 만화는 자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화장실이 없네라는 얘기죠. 이게 심해 유인 잠수정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직경이 보통 한 2m에서 1.1m 정도 되는 타이타늄 합금으로 만든 조그만 쇠 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우리 키보다 얼마 안 큰 거기에 3명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안에 꽉 차 있고 하다가 보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거든요. 저도 탐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한 10시간 이상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려갈 때 5리터짜리 뚜껑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게 화장실이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를 이제 빗대서 한 거죠. 야, 뭐 이거 새로 만들었대는데 그래도 화장실은 없잖아 라는 얘기고요. 중국이 최근에 2012년에 7,000m 넘게 들어가는 좌우룽 심해 유인 잠수정을 만들어서 요새 해양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 해양으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과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7,000m 들어가서 성공을 했고 그 이외에도 지금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본도 2015년에 그 아사히 신문에 202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주구가 두 개가 있다. 공간이 조금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편하게 과학자들이 탐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심해 유인 잠수정을 보유한 나라인데요. 그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86년에 그 해양 250, 이름에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25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타고 해양 250을 만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해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ROV 무인 잠수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을 해왔는데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성 평가는 통과했는데
지금 경제성 평가를 통과를 못해서 이게 심해 환경보다 더 어려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보신 우리가 만든 해미를 가지고 탐사를 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수심이 지금 3,000m가 조금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괌 옆에 마리아나 해저 분지에서 찍은 열수분 출공, 뜨거운 물이 아까 솟아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높이가 한 이게 4~5m가 되고요. 그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녹아 있던 것들을 이렇게 침전을 시켜가지고 굴뚝 모양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주변에는 다른 데보다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열수분 출곡에 사는 생물들인데요. 제가 그때 그 잠수정으로 채집한 그 생물들 표본을 만든 거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시던 이렇게 눈이 먼 개라든지 새우부치 이런 생물들이 그 열수분 출곡 주변에 아주 빼곡하게 그 모여 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동해 탐사 나갔을 때 해미레로 찍은 영상인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이 오징어, 이 빛을 쪼여줬더니 호기심에 와가지고 뭔가 하고 들여다보는 게 찍혔고요. 말미잘이라든지 그 어민들이 버린 이 어구에 말미잘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영상들도 저희들이 얻었고요. 자, 여러분들 달에 발자국을 남긴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첫 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우리 서울대 이강근 교수님이 정답을 이미 이 비밀을 발표를 하셨는데 몇 명이냐 하면 12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아폴로 13호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6번 네, 달 착륙선에 탔던 우주인 2명에서 12명이 이렇게 발자국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심해 1000m 이상 들어갔던 사람은 몇 명이냐 하면 3명입니다. 2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그 트리에스테를 타고 들어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 아바타가 들어갔다 온 건 아니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예 제임스 카메론이 4년 전에 딥시 챌린저라는 혼자 타는 잠수정을 타고 11,000m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저보다 4살이 많은데 4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 제 나이에 11,000m를 갔다 온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바타 흥행하고 나서 후속작을 만드는데 그 배경이 심해입니다. 그래서 감독인 내가 직접 심해 분위기를 가서 보겠다라는 의지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탐사했을 때인데 흰머리도 하나 없이 굉장히 10년 전이라 굉장히 젊게 보입니다. 프랑스에 노티를 타고 갔다 왔고요. 갔다 온 것은 바로 여기에 북동태평양에 해저 평원이 있는 이런 곳이고 수심이 5,0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고요. 이 기록을 이 책에 남겨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심해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사는 생물은 이 환경에 따라서 또 생물들을 분류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물에 떠서 사는 생물,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런 부유생물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거는 한 10마이크론 정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요.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1ml 안에 많게는 뭐 수십만 개, 엄청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광합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먹는 이런 동물 플랑크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바다에 사는 건 이렇게 헤엄쳐서 사는 생물들, 우리가 유형생물이라 그러는 것들이 있고요. 유형생물은 우리가 헤엄치니까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면은 어류뿐만 아니라 바다거북이나 바다뱀 같은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바다새, 뭐 고래나 돌고래, 오징어, 새우 이런,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 가지고 유형 능력이 뛰어난 놈들을 우리가 유형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사는 생물은 바닥을 서식지로 살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아마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이 괴물, 이 괴물을 이거 역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바다에 사는 이 프로니마라는 이런 그 단강류, 얘를 보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생긴 모습이 비슷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해 사는 생물들, 우리가 보기가 힘든 것들은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런 다른 쪽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심해 사는 생물의 특징, 그러면 심해 사는 생물들, 우리가 왜 심해 생물이 이렇게 괴물로 표현이 될까? 보면은 어둡고 푸른 빛에 적응해가지고 몸이 투명하거나 붉은색이 많고요. 또 빛이 약하거나 없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눈이 아주 발달했거나 퇴화되고, 그 다음에 먹이가 부족해서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먹이를 잘 잡아먹게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고요. 또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수압에 적응하기 위해서 불에가 없고 대신 가벼운 물질로 부력 조절을 하는 것들이 있고,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번식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또 암흑의 세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심해 생물을 보면은 붉은 색깔의 빛이 많은데, 여러분들 붉은색을 파란색 셀로판지로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까만색으로 보이죠? 이 심해 생물들이 붉은색이 많은 거는 이 어스름한 그 파란색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포식자 눈에 잘 안 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투명한 놈들이 많습니다. 그 요새 유행하는 시스루 룩의 원조가 바로 심해 생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속이 다 들여다 보이죠. 포식자 눈에 잘 안 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약하거나 없는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눈이 진화가 됐거나 퇴화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탐사할 때 찍은 건데 보면 달걀 귀신처럼 머리에 눈이 없습니다. 심해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죠. 퇴화된 것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스름한 빛이 있는 곳에 사는 놈들은 여기 보는 윈테리아처럼 이렇게 아주 렌즈가, 우리가 그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 그 빛을 모으듯이 이렇게 잘 발달한 놈이 있고요. 얘 보면은 눈이, 이게 눈이 아니고 위를 볼 수 있게 이게 눈이 돼 있습니다. 헤엄을 치다 보면은 깊은 곳에 사는 놈들은 저 빛이 위쪽에 있죠. 그래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위쪽을 보게 이렇게 그 적응해 있는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래서 괴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이빨이 마치 독사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입이 크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아구도 이게 입이 엄청 크잖아요. 자, 먹이가 없으니까 입이 크면 그만큼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가 다양해지죠. 최소한 자기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입이 크면 잡아먹습니다. 심해 생물들은. 그리고 또 한번 먹이를 물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안쪽으로 다 휘어져 있고요.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다리 물고기를 보면 먹이가 없는데 먹이 찾아서 돌아다니면 그것처럼 바보 행동이 없겠죠. 기껏 돌아다녔는데 먹이를 발견 못하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얘는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쪽에 머리를 두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해류가 먹이를 가져와서 입 앞에 오면 잡아먹으면 되죠. 그러면 자기가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먹이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에 적응하는 건데 아마 블로피시나 이런 거는 이게 공기 중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완전히 그 아주 우스운 모양으로 되는데요. 아까 제가 줄베르니 했던 얘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처럼 그렇게 튼튼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심해 사는 생물들은
자기 몸에 그 수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에 문제되는 것은 기체지요. 이 부레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처럼 기체가 있으면 압력이 오면은 부피 변화가 굉장히 크죠. 눌릴 수가 있는데 물이라든지 아니면 고체 이런 것들은 압력이 커도 그렇게 부피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줄베린 생각처럼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하게 물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수압에 견딘다. 그리고 상어들 보면은 이 부력, 그럼 부력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간이 자기 몸에 한 4분의 3 정도까지 되는 상어들도 있어요. 우리가 간육을 먹잖아요. 그 안에 지방,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가벼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자기 부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번식 방법을 쓰는데 보시면은 아, 이놈은 뭐 다리가 달렸나?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다리가 아니고 수컷입니다. 희한하죠? 이게 암컷이고요. 수컷은 암컷을 보면 재빠르게 가서 암컷 배를 꽉 물고요. 물면은 그 입이 붙어버립니다. 이때 암컷을 찾지 않으면은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무는데 그럼 입이 붙어버리면 이 수컷은 먹이는 어떻게 할까요? 암컷이 먹어서 영양분을 주고 나중에 번식할 때 정자만 제공하고 말하자면 기둥서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상하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좋은 그런 전략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 빛을 이용한다. 보면은 이제 심해 아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랜턴 같은 걸 달아서 빛을 내서 먹이가 호기심에 오면은 잡아먹거나 아니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 이 빛해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빛을 내는데요. 이 빛해파리가 빛을 내서 빛해파리가 아니고 머리빛, 우리 빗살무늬 토기할 때 그 빗살무늬에 이 섬모들이 많이 나가지고 빛해파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빛을 내는 게 우리 저 유흥가에 가면은 네온 사인들 막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그런 빛을 냅니다. 왜? 여러 가지가 있죠. 서로 자기네들끼리 인식도 하고 뭐 먹이를 얘네들도 이제 그 이 속이 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인을 해서 먹이도 잡아먹고. 자, 심해 사는 생물이 우리가 보면은 뭐 괴물 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러한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게 지혜롭게 적응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오늘 그 이 밑에 시간이 안 남았다고 경고 메시지가 계속 떠가지고요. 제가 뒤에는 말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